네, 잠시 서 있었는데요. 온몸에서 끈적끈적함이 느껴집니다. 현재 서울의 습도 80%인데요. 여기에 뜨거운 열기까지 더해지겠습니다. 조금 뒤 10시부터는 곳곳에서 폭염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등 대부분 지역으로는 폭염경보로 강화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34도, 강원도 홍천은 무려 37도까지 높게 치솟겠습니다. 태풍 레키마의 절대저압부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과 경기 북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밤 사이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돌풍 벼락과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니까요. 우산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빨래나 세차는 다음으로 미루는 게 좋겠습니다. 구름이 볕을 가려서 자외선이 강하지 않겠지만 불쾌감이 심하니까요. 냉방기기를 사용하시되 적정 온습도를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태풍 레키마에 이어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광복절인 목요일 새벽 규슈에 상륙하겠고 이후 동해로 진출하겠습니다. 이번 태풍도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습니다. 태풍의 가장자리에서 만들어진 비구름의 영향으로 내일 밤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비가 내리며 폭염이 주춤해지겠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될 때 흔히 매실 많이 찾으시죠. 푸른 보약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더위로 식욕을 잃었을 때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매실 청이나 장아찌 등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보다 건강하게 드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